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전정신이라든가 실험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명하시면요, 이것을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도전하는 것, 또 뭔가 헌신, 또 이런 실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믿음의 삶은 도전정신이나 헌신이나 실험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누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누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소개를 하지만 저는 믿음을 관계에 기인합니다. 단순한 논리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우리 아들은 학교의 모든 일정이 끝나면 너무 배가 고파해요. 막 못 견뎌 합니다, 애가. 그런데 마침 저희 아들 학교 옆에는 분식집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분식집에는 요즘은 또 그런 시스템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충전을 이렇게 부모가 해놓으면 아들이 끝나고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저희 아들이 막 배고파서 못 견뎌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분식집에서 이제 돈을 충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하나 넣어 놓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분식집에 돈 2만 원 넣어 놨으니까 끝나면 먹어, 알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아들은 믿음의 실험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 과연 내 수중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돈 없이 분식집에 가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빠 말 듣고 잔뜩 먹어놨다가 아빠가 충전 안 해놨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면 어떡하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저희 아들은 이런 것이 도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험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냥 네, 고맙습니다 하고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만 원만 더 넣어주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분식집 가서 뭘 혼자서 먹으면 2만 원을 넘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부족하다고 저한테 성화를 합니다. 저는 저의 환경에서 경험된 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하나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시고 착취하시고 옥죄시려는 이유가 아니라 도리어 누리게 하시려고, 풍성한 기쁨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들, 아빠 말을 믿으면 가서 먹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아빠 말을 못 믿으면요, 못 가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을 더 깊게 살펴보면 아빠의 말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이나 메시지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아빠 자체를 믿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오늘로 돌아와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너가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너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 혹은 뭐 가라, 너한테 명했으니 너는 해라,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고 직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 도전을 받는 우리는요, 주신 그 마음 하나만으로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실험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장 보여지는 여건은 이게 안 되는데 내 삶에서 이런 도전을 하기에 주어진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혹은 나라는 존재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뭐 이미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고, 그렇죠? 여러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빠가 말한 거 하나 가지고 분식집에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이미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전부 다 내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는 실험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은 실험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좀 실제로 누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단순하게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막 우리가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좀 충분히 누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이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 이 일은 그냥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막을 자도 없고요 무너뜨릴 리도 없고요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세상 만물의 역사 속에서 어떤 큰 흐름 가운데 나타난 엄청 거대한 구원의 일들이나 막 거시적 차원에서 흘러가는 구원의 뭐 총체적인 일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여러분 좁게는 오늘 지금 나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냐 없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이냐 안 좋은 상황이냐는 그런 전혀 다르게 나의 지금 처한 모습과 지금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성도에게 이것처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삶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기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 청년 세대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지 안 바꾸시는지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실 겁니다. 진짜 지켜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준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삶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심판 가운데 거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회복의 원천은 다른 것을 찾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고 짐이 되었도다. 그럼 바벨론을 대표하는 우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벨과 느보입니다. 벨은 우리가 바알로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겼던 존재입니다. 느보는 전령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으로 따지면 헤르메스 같은 존재였다고 얘기해요. 지혜와 학문의 신이었고요. 그런데 당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이 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이유도 이 느보라는 신에서에 오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벨론 고대 열왕들의 이름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느보가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나보나살, 뭐 느부사스 뭐 이렇게 느보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벨과 느보 같은 너희가 만든 헛것을 찾지 말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벨과 느보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무엇의 위대함이 있는가를 교차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대함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어떤 위대함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내 삶에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위대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요, 혹은 내 경험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대하심으로 여기는 삶이 아닌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이 각인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주장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자들은 사건 앞에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오늘의 사회가 마치 이사야서 시대의 벨과 느보처럼 오늘 사회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추앙하고 섬기는 사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핵심적인 우상이 뭐죠? 돈이지 않습니까? 돈, 그죠? 돈, 물질.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지금 당시에 벨과 느보처럼 신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하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이 마치 돈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도전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대부분이 다 재정에 부딪힙니다. 재정, 돈, 돈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른 목사님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를 부르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호생 목사야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런 기도 제목 있고 이런 이런 기도 제목 있고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쫙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호생 목사 자네 기도 제목의 80%는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끄럽게 사실 90% 이상은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사람이 만들어낸 돈이라는 것을 추앙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위대함을 네가 좀 인정하라라고 들립니다.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위대함을 인정하라. 네 문제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너의 어려움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너의 무너짐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재장이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하게 우리 삶에서 한번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면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바라보며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상을 깊이 알아가지 마세요. 문제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청년 세대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 버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인생 성공하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묵상하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알수록 더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얼마나 무서워 보입니까? 난공불락처럼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잘 알고 이해해가지고 그곳을 정복했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강대하고 두렵게 생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약점을 잘 분석하고요, 거기에 따른 뭔가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을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골리앗을 분석했던 사울은요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대가 세상을 자꾸 알아가려고 해요.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알아가야 된대요. 근데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볼품없이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들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힘들죠? 힘들다 힘들다 해요. 아닌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에는 다 힘들어요가 잠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힘든지를 아세요? 조금 뼈를 때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뼈 한번 맞으셔도 되세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힘든 것만 보니까 힘들다고요. 힘든 것만 묵상하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앞날이 무섭습니까? 무서운 세상만 알아가고요, 어려운 내 처지만 계속 보고요, 힘들고 아픈 내 상황과 사건들만 계속 알아가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나간다면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한 유튜브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혹시 아세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랜드 연구소의 객원 연구가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신데요, 이분이 막 강연을 한 거를 제가 살짝 봤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뇌가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미 코끼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한테 야, 소파에서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럼 반드시 소파에서 먹게 돼 있대요. 그게 아니라 얘야, 식탁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일럿들이 이걸 알아서 비행을 할 때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된다, 장애물에 박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키 선수들도 마찬가지래요. 스키 선수들이 나무를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냐면, 나무를 피해야 돼, 나무를 피해야 돼, 나무를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무밖에 안 보이고 수백만 그루의 나무만 보이니까 거기에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무가 아니라 길을 보자, 지금 이 길을 따르자, 눈길을 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나무 사이가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 눈이 쌓인 길들이 충분히 많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뭐 다른 여러 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딱 이 부분만큼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자꾸 바라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의 길을 분명히 누리면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오랜 시간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명하신 이의 위대하심, 부르신 이의 이 전지전능하심.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앞에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시는 죄를 짓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진실로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이 알 수 없다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큰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깁니다. 아니, 이건 여러분들 청년 시대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막막함,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내 삶이 보이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청년 시대의 두려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그죠? 직장인들은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과연 올까? 설마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은사를 내게 주시지 않았을까? 독신이라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그죠? 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임할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쩌면 삶의 목적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고요, 부족하고 흠도 많고 넘어짐도 많습니다. 그런 수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아시다시피 가출팸 아이들이나 그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전하고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보육원 출원생이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버려서 보육원서 이렇게 자라면서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뭐 집단 성폭행이라든지 폭행이나 이런 것에 피해자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런 친구들이 나이를 딱 들면은 어떻게 되죠? 가해자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을 막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 13세가 돼서 보호 어떤 종료 딱 시즌이 되면 이 친구들이 어떤 쉼터나 어떤 센터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곳들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길거리를 돌면서 형들이 잡아주거나 오빠들이 잡아준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아요. 남자애들 한 두세 명, 여자애들 두세 명 같이 삽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출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뭐 범죄들이 다 일어나죠. 강금 폭행도 나오고 여기서 뭐 성착취도 나오고 막 모든 죄들이 저는 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미혼모들을 돕게 하셔서 미혼모들을 우리 가운데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진짜 너무 예쁜 아기들이랑 진짜 하나도 안 예쁜 엄마들이랑 같이 라이프세이버라는 센터를 개업해서 미혼모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16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러시아권 이주민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몽골 이주민들이 와서 이 몽골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중단 여성들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친구들도 만나서 이들에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화곡이나 김포 쪽에 위치한 위기청소년들도 이제 알게 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곳곳에 소외된 이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걸 하나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순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아무도 도와준 적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고 각자 도생,
그러니까 목적이 생존에 있었으니까 성매매도 하고 금융사기도 치고 폭력도 하고 절도도 하고 이렇게 생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목적이 생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교회를 다니는 아주 건실한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심각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현행법상 범죄를 막 짓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름 목적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공통적인 아픔이 있냐면 두려움과 막막함과 절망의 같은 공포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이 두려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절망하고 왜 두렵습니까? 제가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말씀 앞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사실상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나인 것과 목적이 없다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도요 살아갈 동기부여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대요. 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달 전에도요 저희 양떼 공동체 소속에 있다가 나갔던 애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통일하게 얘기를 해요. 살아갈 동기부여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두렵고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이런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냐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힘들면 너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럼 돼. 저는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아이러니처럼 느껴지는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소년원을 많이 다녀요.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소년원에 데려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수련회도 인도해주고 아이들을 소년원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 제가 소년원 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산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 애들이 여기에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이기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목적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에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을 향한 명확한 계획하심, 내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허투루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계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적재정소인 이 시기에 이 장소에 이 땅에 내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재설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놀랍도록 비슷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기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보호만 의존하려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에서 더욱이 예레미야의 사명이 뭡니까? 예레미야 사명은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멸망을 선포하는데 위로와 회복을 좋아하지 멸망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냐냐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회복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토굴이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맡겨진 이 사명 믿음의 걸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의 부르심에 집중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짓기 전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직 없는데 알았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생기기 전에 알 수 있는 대상은요 계획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설계하지 않는 자들은 설계도를 만들면서 이걸 실제로 여깁니다. 왜냐? 실제로 들어설 거니까. 계획하는 이는요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가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따로 구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에게만 따로 특별히 부여된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합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잉태 전부터 계획을 했어. 너와 네가 잉태에서 성별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정마다 내가 다 개입했어. 네가 나의 부르심이 있기 전 모든 순간순간까지도 내가 너의 삶을 역사하고 있었어. 너는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실패가 아니라 내 계획 안에 있었던 거야. 이거를 자각한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모태에서 지음받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오늘 젊은이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재설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되는 거, 어떠한 일을 치르는 거,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내가 꿈꾸는 삶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걸음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주실까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움과 역경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도리어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역경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택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과 역경이 올 수 있고 이미 있는 문제들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을 주십니까?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과 놀이공원에서 경험했던 것이 딱 떠올랐었어요. 여러분 어떤 놀이동산에도 다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포체험관이요. 공포체험관 아세요? 귀신의 집.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 공포체험관들이 놀이동산마다 다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무서워요 여기가 진짜로. 왜냐면 저는 제 삶이 리얼 공포체험관이었어요. 어렸을 때 몇십 년 무당을 하셨던 할머니랑도 같은 방을 썼고요, 귀신 들린 분들이랑도 방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원 하셔가지고요 그 귀신 들린 분들을 제 방에 다 가두셨어요. 저랑 같이.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 사실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 거에. 애들과 한번 어디 동굴에 갔다가 동굴 중간 입구가 공포체험관까지 통로가 되는 동굴이 있어서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막 하는데 애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한 개도 안 무서운 거예요.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중간에 귀신 분양한 자매가 저를 보더니 놀래요. 이렇게 그래서 죄송하다고 빨리 가겠다고 저는 갔었어요. 제가 왜 이걸 돈 주고 할까? 그냥 공포체험을 왜 돈 주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공포 체험을 가장 많이 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커플들이에요, 커플들. 솔로분들은 진짜 짜증이 나죠, 그죠? 뭘 해도 안 입고 온데, 그죠? 이제 우리가 커플들 소리를 쌍으로 지른 것도 들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는 거죠. 커플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귀신보다 아내가 더 무서워요. 남편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 공포체험을 할까요? 여러분, 공포체험은요, 사실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수칙이 있고요, 기계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에 반해 여러분, 청룡열차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공포죠. 바이킹이 고장나서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귀신의 집은요, 여러분들, 공포체험은 무서운 상황을 함께 겪고 이겨내면 애정이 더 생긴대요. 서로 함께한 이 순간과 추억들이 깊어지면서 짜릿한 이 경험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더욱더 연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에 간혹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많아지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장담합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요, 설령 지키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순간으로 이끄실 거예요. 훗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섰을 때 그 영혼의 삶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을 함께 이긴 것을 축하하면서 추억하는 그런 깊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재설정해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대로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내 목적을 재설정해서 즐기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해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그 삶 우리가 가길 소망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재설정하며 그렇게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 누려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순간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나이다, 누리겠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재설정하며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뛰어지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성령한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아가며 주님의 주님과 구하시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붙잡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